안녕하세요, 새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중동 지역 2편입니다. 오늘은 이슬람 종파인 수니 시아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슬람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분은 칼리프를 누가 해야 하느냐에 따라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의해 선출된 칼리프라면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무함마드의 혈통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시아파입니다. 여기서 칼리프란 이슬람에서 세계 최고 종교 지도자를 겸하는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칼리파라 부르고요. 아랍어로는 할리파, 영어권에서는 칼리프라 부릅니다. 이슬람교의 칼리파와 비교되는 카톨릭의 교황 같은 경우, 교황령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통치자였고, 카톨릭 세계의 주도권을 두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팽팽한 대결을 벌이기도 했지만, 교황의 경우 명목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모든 카톨릭 교권의 정치적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비해 칼리프는 원칙적으로는 종교와 정치를 모두 아우르는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도자였고, 이슬람 제국의 전성기에는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동부 이슬람 세계에서는 홀라구칸이 바그다드를 정복하고 서부 이슬람 세계에서는 알모하드 제국이 멸망하면서 칼리프는 완전히 이집트 술탄의 꼭두각시이자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도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나 유대교도보다 시아파가 수니파를, 그리고 수니파가 시아파를 더 미워합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14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600년 초에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일으켰습니다. 이슬람의 4대 칼리프 무함마드의 사위 알리가 시아파의 시초인데요.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와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무함마드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남성 무슬림이었고, 무함마드에 대한 믿음도 깊었으며 능력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알리는 처음부터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주목받았지만, 무함마드 사후에는 무함마드의 장인이면서 무함마드 부인 다음으로 첫 제자가 된 아부바크르가 초대 칼리프로 선출되었습니다. 알리 지지파들은 당초부터 이에 불만을 품었는데, 정통 칼리프는 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리는 이에 승복하였고, 이후 2대 칼리프 우마르의 즉위도 지지하였습니다. 우마르는 기독교도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음 칼리프의 자리는 무함마드의 사위 알리에게 돌아가리라 예상했으나, 이슬람교 원로들이 오스만을 칼리프로 선출합니다. 하지만 오스만 역시 예배 도중 그에게 불만을 품은 다른 민족 사람에게 암살당합니다. 제3대 정통 칼리프인 오스만이 사망한 뒤에 그 뒤를 이을 후계자 자리를 두고 벌인 다툼이 시아파 분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스만의 뒤를 이어 당초부터 많은 지지를 받던 무함마드의 사위 알리가 4대 칼리프로 선출되었으나, 알리가 20년간 칼리프에 오르지 못하여 불만이 많았던 사실이 알려져 그가 오스만 암살의 배후일 것이란 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우스만의 옴미야드 가문은 우스만의 육촌인 무아위야를 중심으로 우스만 암살에 복수를 한다며 반란을 일으켰고, 이렇게 알리의 지지파는 혈통과 정통성을 내세운 시아파가 됐고, 무아위야를 중심으로 뭉친 자들은 혈통보다는 인품과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수니파가 됩니다. 이전부터 알리는 같은 무슬림 내에서는 매우 신사적이고 관대한 인물로, 자신의 권력보다 이슬람 세계의 통합을 중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거역하는 정적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무함마드의 마지막 안에 아이샤와 관대하게 협상한 적이 있었지만 이런 알리의 관대한 태도에 반발하는 이들이 나타났으니 이들은 급진적이고 젊은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알리에게 실망했다면서 알리 진영에서 이탈하면서 이탈자라는 뜻으로 하리지파로 불리게 됩니다. 알리의 세력이 분열되면서 여유를 얻고 세력을 확대해 나가던 무아위아는 예루살렘에서 칼리프를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하리지파는 무아위아를 암살하려 시도했고 알리는 무아위아와 싸우면서도 하리지파와도 싸워야 했기 때문에 세력이 피폐해졌습니다. 결국 하리지파의 사람 중 한 사람이 무아위아의 회유에 넘어가서 모스크에서 기도를 하던 알리를 독을 바른 단검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소수인 시아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인 순위파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700년대의 아바스 왕조, 1500년대 초의 사파이 왕조에서나 시아파가 권력을 잡는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중앙아시아에서 돌골족이라 부르던 투르크족이 아랍으로 들어온 1300년대에 오스만 제국의 황금기를 열며 순위파와 시아파를 고루 등용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00년대까지 순위파와 시아파의 분열은 다소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양 열강의 아랍 간섭에 의해 순위파와 시아파는 이용당했고 그 상처가 곪아서 결국 순위파와 시아파의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시아파와 순위파의 근본적인 차이는 종교적 정통성에 대한 시각입니다.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함마드의 혈통에 의한 후계자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순위파는 자격이 있다면 능력 있는 자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순위파는 외국인 칼리프까지도 수용하였었습니다. 이슬람에서 정신적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맘도 순위파와 시아파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위파의 이맘은 기독교에서의 목사처럼 자격을 갖추면 예배를 주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시아파의 이맘은 종교적 완성을 이룬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25년의 학습기간을 거치며 훨씬 엄격합니다. 그래서 순위파 이슬람은 다양한 지역적 관습과 사상도 받아들이고 시아파 이슬람은 전통적인 종교 원리를 고수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순위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참고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람들도 순위파입니다. 반면 이라크, 이란, 레바논은 시아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시아파가 압도적인 이란이 사우디와 왜 중동의 라이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석유 매장량이 둘 다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순위파를 대표하는 사우디, 시아파를 대표하는 이란, 중동에서 이 두 나라를 지지하는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정확히 순위파, 시아파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이집트, 아랍, 에미레이트는 사우디를, 그리고 이라크는 이란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예멘과 같이 순위파와 시아파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국가의 경우 국가 내 서로 다른 단체가 사우디와 이란을 각각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리아 내전의 경우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시아파 시리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우디가 반군을 지원하면서 격화된 것입니다. 예멘 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는 순위파 정부를 지원하고 있고 이란은 시아파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개입하면서 예멘도 내전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란 양국과 무기 보유량을 비교해보면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란이 우세해 보이나 사우디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란은 핵 보유국입니다. 사실 이들 국가의 싸움은 이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중동에는 무려 세계의 석유 매장량의 48%가 묻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강대국 미국은 사우디와 동맹국이고 군사 강대국 러시아는 이란과 동맹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중동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의 석유 핵심 시설이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중동의 정세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 사우디와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고 이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우디 석유 핵심 시설 파괴도 솔레인이 드론 암살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란 정부는 복수를 다짐하며 핵 합의 불이행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우 작가였습니다.